주제가 불륜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간통죄 폐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영택씨 지갑 제가 주웠어요. 정말요? 우연히 영택의 지갑을 발견한 지선은 지갑을 들고 그의 공연장을 찾습니다. 영택은 담요로 커피를 사고 그 사이에 지선의 실수로 커피를 쏟고 마는데요. 어머, 괜찮아요? 앉았어요? 괜찮아. 약간 셔츠. 영택의 부탁으로 호텔방에 들어가 허둥지둥 셔츠를 반지라는 지선. 왜 호텔방에 들어갔냐고. 그 순간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거봐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누구세요? 오자마자 사진을 찍는군요. 뭐하시는 거? 이만 필요 없고 커피를 쏟았는데 그 사람 당장 간통으로 쳐넣어줘요. 간통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하네. 아니에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분 인정하십니까? 뭐야? 아니 근데 주인공 아니잖아요. 현실에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게 드라마잖아요. 네. 이제 이게 드라마 속의 내용이라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현실의 상황은 굉장히 더 막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심지어 이제 간통죄 고소를 취하해 달라면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재극을 벌인다.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요. 네. 신부랑 그리고 결혼식 당시에 주례를 받았던 그 분이랑 네? 네? 바람이 났던 그런 경우도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간통죄가 이게 언제 갑자기 폐지된 거 아니야? 어떻게 폐지가 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없어지기 전에 당연히 존재했어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즉 벌금형도 없었어요. 네, 징역형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간통죄가 만들어진 어떤 배경에는요, 일부 일처자의 혼인의 풍습, 그리고 네. 또 부부 간의 어떤 그 정조를 중시하는 전통 관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53년에 그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간통죄와 비슷한 그 정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는, 그런데 이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처벌 대상이 좀 제한됐어요. 유부녀. 네. 그리고 유부녀의 상대방인 상간남만 처벌을 했고요. 그럼 유부남하고 상간녀는 처벌이 안 됐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죠. 그러다가 예, 뭐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가 53년에 형법에 간통죄가 들어가면서 이때는 그 남녀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간통죄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아무 때나 처벌되는 게 아니고요. 이 피해자, 그러니까 배우자죠.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였습니다. 예. 예, 친고죄인데요. 그리고 또 간통죄에는 또 특별한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예. 이미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해소를 전제로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모든 형사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증거예요. 네,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처럼 계속 뒤를 밟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대동해서 저런 숙박업소 안에 들이닥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도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조금 전에도 네. 만약 저 상황에서 간통죄를 고소하잖아요. 네. 간통죄 무죄 판결 나올 겁니다. 왜냐? 호텔방에 같이 있었을 뿐이지 네. 그 외에 간통죄의 성립 요건인 성관계의 증거는 없어요. 그럼 변호사님 이건 어떨까요? 그게 바람을 피는 남편의 옷에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바람을 피러 가겠죠. 이건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예, 하지만 불법 아니에요? 예,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한 남편이 이제 아내의 어떤 그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침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설치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불행히도 슬프게도 그 당시에 어떤 불륜 현장의 음성이 녹음됐어요. 네. 이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심지어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간통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진짜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네. 또 증거물인 어떤 체액까지 나왔지만 네. 검사해봤더니 누구의 체액인지 그 DNA상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나온 적이 있어요. 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아까 그 영상처럼 현장에 들이닥쳐서 네. 우선 쓰레기통부터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침대 시트 또 확보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침대 시트는 사실 숙박객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숙박 업소의 소유입니다. 네, 그 사장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있었죠. 제가 다 해본 건데. 네. 진짜. 네. 아니 해보셨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의뢰인이 다쳐가지고. 예. 아니 변호사가 그런 일도 해요? 아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건은 네. 그 의뢰인이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남편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붙였어요. 네. 그걸 통해가지고 계속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좀 와달라 이거.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몇 달 따라다녀가지고. 그 의원소송 중에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경찰 연락해가지고 경찰 대동해가지고 가셨어요. 거의 이 끝물에 마지막에 갔는데 그러고선 더 웃긴 거는 그분이 아주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그걸 선물로 주면서 저는 다 썼으니까 필요할 때 쓰시라고. 최고 선물을.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분들은 굉장히 바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간통죄가 굉장히 좀 중한 죄로 그리고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범죄였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신문에도 이 간통죄가 굉장히 크게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간통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더 좀 희미해졌죠. 그러게요. 참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것도 정말 흔히 말해서 미치고 팔짝 뛴다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겪고 날 일인데 이 간통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도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좀 더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영화에서나 불법한 흥신소의 의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제가 녹음기를 한번 설치했어요. 녹음기했더니 둘이 이렇게 다니는 내용이 약간 뭐 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랑한테. 결혼 16년째 되던 해 회사 여직원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김 씨.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너 뒷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미친이라고. 순식간에 의부증에 걸린 아내 취급을 받게 된 김 씨. 그때부터 그녀의 하루하루는 악몽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 녹음기를 설치했었다는 거죠. 이거 알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인터넷 다 나와 있어요? 위치를 알아야지 쫓아다니고 말든지 현장을 잡아야 되니까. 휴대폰 위치 추적에 흥신소 문까지 두드려봤지만 좀처럼 잡을 수 없었던 훈륜의 물증.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김 씨가 택한 건 차량에 부착하는 첨단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와, 위치는 1분인가 2분마다 찍혀요. 차량에 부착해 두기만 하면 2분 간격으로 이동 경로가 전송된다고 하는데요. 택시 타코미터처럼 점이 찍힙니다. 이동 경로. 그래서 일주일을 해서 거기 덮치게 된 거죠. 점이 멈춰 있는 동안 그 시간을 시간과 장소를 보는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만큼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놓인 것들이 다 불륜을 확인하는 장비들인데요. 집이나 차 안에 놓을 수 있는 자동차 키나 라이트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들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간통죄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된 건지 네, 한번 좀 짚어주세요. 간통죄가 헌법에 반한다는 그런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번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어요. 네. 굉장히 여러 번 한 거죠. 심지어 2007년에는 유명 배우가 남편인 그 역시 배우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까지 있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네, 그렇습니다. 파경 당시 남편 B 씨가 팩트는 간통이다라고 한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불륜을 저지른 아내 A 씨의 간통죄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판사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헌재에서 네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합헌이긴 했어요. 네네. 당시에. 그래서 그 유명 배우가 형사처벌까지 받았죠. 네. 하지만 당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6명 이상이 위헌이다. 라고 의견을 밝히면 위헌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합헌 8명, 위헌 1명, 8대 1로 합헌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유명 여배우 사건에서는 5대 4였습니다. 4명이나 위헌이라고 본 건데요. 네. 사회상이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면서 이제 몇 년 후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네.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5대 4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